오천교에서 주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식장에 미역 양식장에 기름이 유출되어 긴급 회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서 동서 거차도 주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와 우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선체 자체에 있던 선박 기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끝까지 제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지역민들이 지금 현재 3년 전에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데 진짜 10%만 못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역민들은 지금 현재 생존권이 담겨 있습니다.